이 라면 신제품. 너 요즘 자꾸 라면만 가져온다. 이 자꾸 새로운 라면이 나오니까 갖고 오는 거지. 누가 보면 내가 뭐 일부러 라면 먹고 싶어서 그런지. 아, 됐고,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. 라면 뭐야? 예리한 오뚜기 참기름 김치 볶음면. 어디서 샀어? 편의점. 얼마야? 이 요게 단가가 좀 불법적이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마냐고. 2,300원.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기지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간단하고 화볍게 먹는 게 라면인 건데 가격이 간단해지가 않고 말이야. 아, 됐고, 내 말에 공감하지 마. 특징이 뭐야? 고소한 참기름과 김치의 환상조합. 어떻게 먹어? 뚜껑 열고 건더기 넣고 3분 있다 물 버리고 액체 스프랑 참기름 넣고 비빈 다음에 전자레인지 3초 돌리고 먹으면 된디야. 뭐 그렇게 복잡해? 먹어봐. 면치기 잘해. 맛은 어때? 따뜻하고 고소한 비빔면 맛. 참기름 향이 제대로 나? 이 참기름 향이 제대로 나네. 김치는 제대로 들었어? 김치가 쬐깔이긴 했는데 들었어? 김치볶음밥이랑 비교하면 어때? 김치볶음밥 맛이 나긴 한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난 김치 들어간 건 김치사발면이 좋더라.